무의식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자가 진짜 신인의 무리들이 됩니다. 신인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 뇌를 혁신한 사람, 그리고 자기 뇌를 구조조정한 사람. 왜요? 자기 뇌는 좌뇌가 추리 영역이거든. 우뇌는 직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좌뇌 쪽의 영역인 추리 영역, 즉 사랑의 아티스트가 됩니다. 사랑은 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받는 데 익숙한 그 알고리즘을 주는 데 익숙하게 한번 유연성을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마음자리도 두 개가 있거든. 가짐에 집착하는 가지는 마음자리가 있고, 주고 나누고 배려하는 버리는 마음자리가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공감 능력과 지각 능력과 사회성이 굉장히 건강하고 뛰어나요. 그런데 움켜쥐는 욕망의 집착의 카테고리는 지밖에 몰라요. 내 것, 나의 것에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랑에 익숙한 아티스트들은 진짜 신의 의식을 갖춘 신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뇌를 혁신한 사람은 진짜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조건이 농후한 사람. 그러려면 첫 번째, 사랑하자. 그것도 뜨겁고, 통렬하고, 지극하고, 극한의 아름다움이 하트 속에서 드러나고 표현될 때까지 주는 사랑에 익숙해보자. 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존재는 하는데, 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왜요? 각자의 신을 닮은, 가정의 신을 닮은 엄마한테 사랑을 조건 없이 배우라고. 그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엄마들이 우리들한테 베풀었던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치사랑은 거래하는 조건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가짐에 집착하는 사랑이고 반드시 거래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두려움 없는 사랑은 주는 사랑에 익숙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랑이에요. 삿댐과 부정적인 것, 그리고 결여된 용기에 대면하는 사랑이에요. 외면하고 방조하고 방림하는 사랑은 늘 눈치 보고 코치 보고, 코치가 사회성입니다. 눈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기만하는 이중성이에요. 주인의식이 반대말이 피해의식입니다. 마치 종과 노예처럼 열등하고 자격지심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진짜 주인의식은 진취적이고 공감 능력과 지각 능력, 그리고 자기 의식 자체가 사회성이 건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깨끗하고 청정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도전적이고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건강한 희망이 희망적이고 건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의 가치의 꿈이 가소성이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